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거 캐타칼리즈마이트까지 완성을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포털이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건 있죠. 모드로 만들어야 돼요. 모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루버가 필요해요. 루버. 루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일을 이용한, 이 오일을 이용해서 루버, 고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일. 오일 그러면은, 여기 살까요? 여기? 여기도 괜찮은데요? 여기다, 여기까지만, 아예. 딱 여기까지만 하고 새롭게 다시 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계속 하는 걸로 하죠,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또 죽여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럴 바에 위로 올라가면은 적이 또 있겠죠, 그쵸? 적이 또 있으니까, 아니, 적이 없는 곳. 저쪽 석탄 쪽으로 가면은, 전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가면은, 여기 적이 있긴 해요. 적이 있긴 한데, 그닥 많진 않으니까. 오케이. 죽이고. 오케이, 됐죠? 피단 것 봐.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일. 오, 숫자 보세요, 숫자. 얼마나 많이 겹치냐에 따라서, 이건 300밖에 안 돼요. 300밖에 안 되고. 3800. 재료가 없나? 아, 모터가 없구나. 아, 모터 다 어디 갔어? 오호이. 넌또왜 없어? 모터를 좀 가져오고, 레인포스 충분히 있으니까 모터만, 모터랑 구리 여기 좀 가운데를 좀 놔뒀어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모터가 더 어디 간 거야? 지금은 이제 기술 연구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포털을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포털은 아마 못할 거예요. 모듈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우선은 밑바탕. 포털을 쓰기 위한 밑바탕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은 77kW, 와, 분당 300. 분당 300. 분당 300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2200. 옆에 딱 한번 가면은 4200. 됐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오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오일을 루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일 거예요. 이게 액체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워터 펌프. 저거일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포털.
허탈. 아, 제로 좀. 다음에 레인포스. 이건 필요 없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언 플레이트 100몇개 있으니까 이건 됐고. 척이서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척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빼고. 뭐야? 이게 잘 되고 있죠? 그다음 필요한 게 뭐지? 아, 스틸. 스틸. 이렇게 스틸. 스틸이 1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 다 몰라. 다 가져와 그냥. 다 가져오고 저기에서 그냥 만들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와도 될것 같아요. 오일이 필요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오일이. 오일. 오일? 루버가 필요하지. 골드도 있어요. 골드도. 골드 광석도 있고. 많이 업데이트가 됐구나, 이거. 튜브, 2차 튜브도 있고요. 컴퓨터. 컴퓨터. 스페이스 어셈블리 아이템 텔레포트. 어우, 와우. 아이템을 텔레포트 시키는 것도 있고. 오, 나이스. 여기 자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거죠, 루버를. 아마 여기서 루버 만들 거예요, 그쵸? 코엘. 아, 다행이다. 여기 석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액체가 위로 가는구나. 야, 돌려, 돌려. 돌리고, 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아, 또뭐 재료가 왜 이렇게, 왜 이래? 스틸을 갖고 왔더니 펌프를 안 가져왔네, 이번에는. 모터는 많이 있고요. 펌프. 펌프.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나이스. 강철이 좀 이제 부족하긴 한데 강철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왜안 만들어져? 되잖아, 왜? 어느 정도 간격에서는 안 만들어지네요. 됐고, 여기서 이제 튜브. 튜브.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루버, 루버, 루버. 분당 45개의 루버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분당 45개의 루버가 완성이 됐고, 이쪽으로도 따로 갈까요?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세이브.
루버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줘도 될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루버가 들어오면은, 될 것 같아요. 상자도 하나 놔주고, 여기다가 루버 100개. 아니야, 300개 놓게 되면은 되구요. 얘가 가로질러서 갈 수 있죠? 으흠.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이 튜브를 보면은 세트 스펙트리가 진짜 떠올라요, 막. 아, 이거 진짜. 이 안으로 막 윙윙윙윙윙윙 다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버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루버가 됐으면은 이제 모듈을 만들 수가 있죠. 분당 7.5개가 나와요. 여기 지금 분당 112개가 필요한데, 분당 40개? 우와, 이거 수치가 이거 너무 사기인데? 10개면,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 이거 있어봐야 지금 45개밖에 안 되는데, 그쵸? 고무가 지금 분당 45개 나와요. 와, 수치가 이거 너무한다, 이거. 너무 사기티가인데? 야, 이거. 분당, 단 이거 한 두세 개 정도 막, 한 분당 세 개밖에 안 나올 거야, 분당 세 개. 이것도 지금 사기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분당. 와, 이거 엄청난 대규모 해야 되네, 이거. 이거 100% 7.5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4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4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5, 6, 거의 5분이 걸려요. 5분 30초 정도. 그래야 40개가 나오죠. 5분? 지금 이게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만약에 분당 4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분당 4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5. 그러면은 고무가 560개 정도가 필요해요. 분당 560개. 이거 말도 안 되고, 560개를 만들려면은, 이 루버, 이, 지금 이 기계 하나당 분당 1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수치 지금 조절 다시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뭔 생각으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 소모품으로 저기 들어가게 되면은 쓰레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세 개만 들어가는 거라면은 할만해요. 오케이, 할만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 또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안 들어가네?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 만들 때는 좀 간격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붙이다 사이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단절돼요. 단절돼. 그러니까 좀 한 칸 띄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다가 보드를 만들어요. 어차피 이거 15개 소모 안 됩니다. 45개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분당 45개 그러면은 이거 한 7개 8개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지금 뭔가 이거 지금 잘못됐어. 이거 왜 여기만 이러지? 아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거 해야죠. 깔끔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왔죠. 고무도 올 거예요. 고무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아직.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해 놓으면은 될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고무 연결을 해 놓으면은 고무 가죠? 굿.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될 거예요. 레인포스 콘크리트 많이 생겼죠? 됐고. 자, 그러면은 루버 됐고요.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야, 전기 왜 이래? 왜 27W밖에 안 되지? 왜 이러지? 아, 석탄 공급이 느리구나. 석탄 공급이 석탄 공급이 느리네요. 다시 됐어요. 오케이. 석탄 공급이 늘었어요. 석탄 공급이. 여기 슬슬 이제 아니 많이 있는데 벨트 속도가 늘어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최대 들어가는 양이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전기는 활성화 됐죠? 오케이. 77kW 77kW 이게 다시 됐어요. 오우 막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40개 모여야 돼요. 40개 모이려면은 거의 이거 만드는데 1시간? 거의 한 30분? 아니 40분? 그 정도 아마 걸려야 이게 나올 거예요.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네. 하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8개 필요해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8개.
은근슬쩍 잘 나오네? 그러면 이제 포탈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레인포스. 레인포스 있으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은 포탈이 되긴 하는데 양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탈을. 포탈이 양방향 포탈이 필요한데 아직은 포탈의 소요 맞다. 골드 같은 거. 이게 골드인가? 이거 골드 아닐 거예요. 골드를 얻기 위해서는 포탈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템 포탈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자원들을 그러면 제가 손수 날려줘야 돼요, 우선은. 만약에 포탈이 되게 되면은 골드랑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으로 이걸 비워두고 손으로 날라오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알루미나. 알루미나는 리튬은. 어쨌든 포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포탈 됐죠? 자, 그러면은 포탈을 여기다가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1kW. 오! 이게 포탈이에요, 포탈. 포탈. 자, 그러면은 오! 빠밤. 그래서 웰컴 투 오! 아! 다른 행성으로 가는구나. 이런 거네요? 여기서 이게 라바도 얻을 수 있고. 여기로 지금 자원이 진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 피안 달어? 피안 달어? 그럼 이것을 라바를 어떻게 채취해? 여기가 뭐지? 오, 알루미나 여기 있네. 나 위치가 어디야? 여기에 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죠? 아직 early access 버전이라서 그런 거니까. Ancient Guardian. 특별한 건 없어요, 아직. 이게 알루미나. 곡괭이 하나로 모든 걸 때려잡는, 오. 곡괭이 하나로? 이 모든 걸 때려잡는 알루미나 여기 있었고 이게 아마 골드겠죠? 여기서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골드가 아닌데? 골드가 아예 없어요. 알루미나 위로 가볼까요? 위로? 지금 자원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카타칼라갈라 카타칼 뭐지 이거? 카타칼리즈마이트. 골드 있죠? 골드. 알루미나 있고, 골드 있고.
알루미나, 골드 있고, 한번 쭉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른 자원들도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라바 펌프고, 센트리퓨지. 어쨌든 생산기 그건 갖고 이런 거 만들 때 썰퍼도 있죠? 썰퍼도 만들어야 되고 히트 쉴드 골드는 아마 이걸로 될 거예요. 그쵸? 이걸로 되니까 문제 없고요. 전기를 어떻게 가져오냐라는 거예요. 쭉 지금 올라가 봐도 지금 여기거든요. 또 다른 자원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자원이 이게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메타리얼 리파이먼트. 이 이상은 필요 없어요. 딱 지금 실리카도 라바로 만들어요. 이것도 라바로 만들고. 이거는 콘크리트랑 루버로 만들고요. 골드, 그러니까 끝났어요. 재료가 이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골드, 지금 골드가 많은 곳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골드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다 라바로 만들어, 라바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있죠? 알루미나 10개를 제가 캐가면 돼요. 아따. 알루미나를, 석탄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전기를 어떻게 가져오지? 넷, 다섯, 캐지나? 그쵸? 일곱, 여덟, 아홉, 10 됐어요. 알루미나. 그럼 다시 저희는 따단 본래 행성으로. 재밌네요. 이거 진짜 이게 패치가 제대로 되면은 이거 재밌겠는데요? 와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이거 더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됐고, 이제 라바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일 펌프 들어가는데 히트 쉴드를 만들면 되고, 이거에도 히트 쉴드 골드파. 이런 거 이게 석탄을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석탄을 넣어주면서 골드를 5열을 갖고 와도 되고요. 저쪽에서 아직 전기를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전기. 아니면 무조건 석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트 쉴딩. 이것도 해야 되겠다. 오,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요? 알루미나 5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